업그레이드된 정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잔디를 깎는 가장 좋은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잔디를 로봇이 깎기 때문에 저는 매우 편해졌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정확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모든 작업을 수행합니다. 혹시 지금 로봇 잔디 기계를 생각하고만 있다면, 물론입니다. 설치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먼저 로봇 모어가 흥미롭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박스 안에 구성품이 모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당연히 사용자 설명서와 참조 안내서를 포함하여 모어가 상자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품 등록을 위한 필수 자료입니다. 그것에 대한 추가적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 공급 장치입니다. 그리고 자아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덮개에는 접지판을 고정하기 위한 나사, 전선, 커플러, 그리고 전선을 충전소에 연결하기 위한 전선 커넥터가 있습니다. 또한 전원 연결 케이블과 스티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어는 덮개 아래에 있습니다. 또한 충전 장치가 있습니다. 전선 연결 부분은 뒷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케이블 고정 핀이 있습니다. 테두리 라인과 가이드 라인을 위한 릴 두 가지를 같은 케이블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바닥판은 박스 바닥에 있습니다. 등록하는데 필요한 자료입니다. 잘 보관해 주세요. 자, 로봇 모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로봇 모어 본체 덮개 아래에 메인 스위치가 있으며, 디스플레이 조작을 위한 키패드와 절단 높이 설정을 위한 조정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지 버튼이 있습니다. 하단에는 배터리 수납 공간, 회전하는 뒷바퀴, 그리고 중앙부 자유롭게 움직이는 정밀 제초 날이 있습니다. 설치를 위해서는 해머, 커플러와 단자용 그립 벤치, 그리고 전선용 측면 절단 벤치가 필요합니다. 충전소를 위한 가장 적합한 장소를 찾기 위해 정원의 지층 평면도를 준비합니다. 충전소 장소는 그늘지면 좋겠죠. 그리고 모어가 충전소에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수평을 유지합니다. 물론 전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 가까운 전원 콘센트는 최대 5m 정도 떨어져 있어도 설치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뒷면이 잔디 가장자리를 가리키도록 바닥판을 배치합니다. 참고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단에서 충전 장치를 끼우기만 하면 됩니다. 전원 연장 케이블을 사용하여 전원 공급 장치를 충전소에 연결하고 전원 공급 장치를 전원 콘센트에 꽂습니다. 로봇 모어의 메인 스위치를 켠 다음 충전되도록 충전소로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충전소가 완전히 설치되기 전 약간의 여지가 있도록 충전소를 지면에 고정하기 위한 나사는 마지막에 고정하시면 됩니다. 충전 스테이션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로봇 모어가 연못에 떨어지거나 잔디 영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라인을 깔아 항상 충전소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테두리 라인과 가이드 라인, 케이블 고정 핀이 있습니다. 테두리 라인으로 잔디 깎기 구역을 분명히 표시합니다. 로봇 모어가 전선에 가까워지면 신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향을 돌려 다른 방향으로 계속 깎습니다. 가이드 라인은 배터리가 소진되었을 때 로봇에게 충전소로 가는 길을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가이드 라인을 사용하여 로봇 모어를 정원의 특정 구역으로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선을 배치하기 전에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과 테두리 라인은 정원의 다른 쪽 끝에 연결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에 그것을 여기에 위치하게 할 것입니다. 테두리 라인이 먼저 충전소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끝에 맞도록 50cm의 추가 전선으로 고정합니다. 자를 사용하면 올바른 거리를 유지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무어가 돌아갈 때 부딪히지 않도록 단단한 벽 앞에 35cm 간격에 고정합니다. 반면에 화단과 자갈길에는 30cm의 거리면 충분합니다. 더 짧게는 사용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무어가 가장자리를 넘어서 끼일 수 있습니다. 또한 화단 또는 자갈 높이가 잔디깎이 표면과 같은 수준이거나 더 낮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날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보도나 판석 등의 10cm면 충분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로봇 무어는 현재 보도를 돌아서 잔디를 가장자리까지 자릅니다. 보도나 판석이 실제로 잔디에 놓인 경우 무어가 그 위로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연못에서 35cm 거리를 유지하고 15cm 높이의 장벽으로 보호합니다. 70cm마다 케이블 고정핀을 망치로 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매끈할 때까지 케이블을 당깁니다. 오르지 않은 곳에 케이블을 추가로 고정합니다. 케이블은 실제로 바닥에 직접 평평하게 놓여야 무어가 그 위로 움직일 때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케이블을 최대 20cm 깊이까지 땅에 묻을 수도 있습니다. 무어가 신호를 받는 데 문제없습니다. 또한 케이블이 장애물을 둘러쌉니다. 케이블을 장애물에 놓을 때 핀을 망치로 완전히 치지 마십시오. 그러한 방법으로 돌아오는 케이블을 동일한 핀으로 그 케이블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 장애물을 줄 때 케이블이 나오는 쪽부터 시작합니다. 케이블이 교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케이블은 교차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동일한 못을 사용하십시오. 케이블과 케이블의 간격은 붙여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어가 그 위치에 있는 케이블을 경계로 인식하고 그 위를 깎지 않습니다. 무어는 항상 장애물 앞에서만 멈춰야 합니다. 무어는 경계가 없어도 꽤 많이 인식합니다. 장애물에 부딪히면 단순히 돌아서게 됩니다. 나무에 뿌리가 보이면 무어가 걸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끝부분 테두리 라인과 가이드 라인을 연결하려는 곳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10cm의 여분의 고리를 놓는 것입니다. 연결을 위해 충전소에 약 50cm의 여분 케이블을 남겨둡니다. 가이드라인은 테두리 라인 이후에 나옵니다. 가이드라인은 무어를 정원의 원격 구역으로 구체적으로 지시할 수 있으며 타이머가 명령을 내리거나 배터리가 소진될 때 무어가 충전소로 돌아오는 길을 안내해줍니다. 다음은 사전에 알아야 할 몇 가지 팁입니다. 무어가 최적의 상태로 잔디를 깎을 수 있도록 경사면의 전선을 대각선으로 놓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 로봇 무어를 지정된 구역으로 안전하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가이드라인을 따라 원격 시작점을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로봇 무어가 정원의 원격 구역을 얼마나 자주 깎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처음부터 바르게 설치하려면 우선 바닥 판 아래에 지정된 홈에 가이드라인을 끼우고 최소 1m 정도 똑바로 뽑아냅니다. 그런 다음 핀을 사용하여 테두리 라인 끝부분에 있는 계획된 연결 지점에 배치합니다. 좁은 장소와 무어가 통과할 때 가이드라인에 의해 방향을 잡는 곳에서는 가이드라인이 충전소에서 볼 때 왼쪽 테두리 라인에서 20cm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고 충전소 오른쪽에서 40cm 이상 떨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무어가 가이드라인 왼쪽으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연결 지점에서 가이드 라인을 자른 다음 고리에 놓인 이전 테두리 라인을 자릅니다. 그런 다음 흰색, 파란색 커플러에
세 개의 라인의 끝을 연결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세 개 라인의 끝을 커플러의 구멍에 최대한 삽입합니다. 그리고 나서 벤치로 함께 꽉 조입니다. 여기에서 커플러를 아주 단단히 조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못 연결되면 충전소의 램프가 파란불이 깜빡이게 됩니다. 참고로 커플러는 내구성을 위해 그리스로 채워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인을 핀으로 고정합니다. 설치에 대한 해당 지침 및 팁과 함께 정원 모양에 대한 사용자 설명서에 가능한 많은 예가 있습니다. 이제 전선을 충전소에 연결해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충전 장치를 충전소에서 잠시 분리하는 것입니다. 연결을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결을 위해 앞서 여유로 남겨둔 전선의 50cm를 잡고 작은 고리로 접점에 고정시켜 잘라냅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의 끝에 커넥터를 연결합니다. 반드시 오른쪽 전선을 오른쪽 단자에 확실하게 밀어넣습니다. 왼쪽 테두리 라인은 왼쪽, 가이드 라인은 중간, 그리고 오른쪽 테두리 라인은 오른쪽에 위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선의 끝을 잘 밀어넣어 모든 단자를 함께 단단히 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충전 장치를 충전소에 다시 끼우고 마지막으로 나사를 사용하여 충전소 지면에 고정합니다. 그 후에 충전 장치를 충전소에 다시 끼우고 마지막으로 나사를 사용하여 충전소를 지면에 고정합니다. 모든 것이 정확한지 테스트하려면 충전소의 LED가 녹색으로 빛이 나는지 확인합니다. 파란불이나 황색불이 깜빡이면 사용자 설명서에서 몇 가지 조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로봇 모아가 잔디를 깎게 하기 전에 정원 호스, 정원 도구, 어린이 장난감, 공 및 기타 모든 장애물과 같이 방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어를 충전소에 놓습니다. 필요한 모든 설정은 시장 마법사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정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잔디 깎기 계획을 프로그래밍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경우 나의 요구사항에 맞게 모어를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설명서에 있습니다. 처음엔 절단 높이를 5로 설정하여 잔디가 자라지 않는 한 모어가 전선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며칠 후에 절단 높이를 줄입니다. 첫 번째 잔디 깎기 전에 모어는 모든 것이 올바르게 수행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를 위해 자체 보정하고 가이드라인 끝까지 이동한 다음 자동으로 잔디 깎기를 시작합니다. 그 후에 모어를 직접 점검합니다. 모어가 충전소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까요? 이렇게 하려면 가이드라인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에서 약 3m 떨어진 곳에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드 버튼을 눌러 파크를 선택합니다. 모어는 가이드라인을 따라 충전소로 이동합니다. 모든 것이 좋아 보인다 해도 모어가 처음 작동할 때는 계속 모어를 주시하고 필요한 경우 전선을 다시 조정합니다. 정원에는 완전히 분리된 구역도 있습니다. 모어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설치하면 됩니다. 우선 메인 구역과 두 번째 구역의 연결을 위한 좋은 장소를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테두리 라인을 설치합니다. 그 후에 두 번째 구역 주위에 테두리 라인을 배치합니다. 다시 한번 전선이 그 자체 교차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메인 구역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일한 핀을 다시 사용합니다. 두 번째 구역에 잔디를 깎아야 하는 경우에는 모어를 두 번째 구역으로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 후에 모드 버튼을 누르고 두 번째 구역을 선택합니다. 시작을 누르면 배터리가 소진될 때까지 모어가 작동합니다. 배터리가 소모된 모어를 충전하려면 충전소로 다시 가져가서 메인 구역으로 설정합니다. 실용적인 액세서리로서 로봇 모어 하우징도 있습니다. 비, 태양, 낙엽 및 먼지로부터 보호가 되기 때문에 충전소 위에 설치됩니다. 모어는 내구성이 뛰어나 청소가 매우 쉽습니다. 물을 모어의 모든 면으로부터 잘 뿌려주어도 모어의 방수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품과 달리 비 센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떠한 날씨에서도 작동합니다. 참고로 로봇 모어용 가데나에 실용적인 액세서리가 많이 있습니다. 가데나 로봇 모어에는 도난 방지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모어의 핀코드를 통해 작동합니다. 잔디 안전을 위해 저는 정기적으로 코드를 변경합니다. 물론 저는 모어나 충전소에 그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일련번호는 핀코드를 분실했을 때 등록하기 위해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전부입니다. 저는 이제 잔디를 깎을 예정입니다.